노래를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요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여보, 이거 도현님이 가져오신 사과즙이야. 이거 예, 맛이 오, 그래서 진하구만요. 각별하지? 맛나 그래갖고. 선생님 이거 낮이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지, 네. 해주지. 그건 걱정 마라. 이거 별로 안 줬어, 너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는데 그냥 어떤 것인가. 아니요. 그치. 근데 나서 갈아갖고 사모는 마음 부리지만 그러게 나서가라 풀 맨날 깎는 건 이상한 거예요. 약간 에? 날마다 가서 나서 쏙쏙 가서 풀을 깎는 건 이상한 거예요. 아, 벌초하는가? 그 이상하지. 이상하지. 이상한데 사연이 있죠. 사연이 있지. 사연이 그러니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야.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숨겨진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떤 낭만도 있고 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짝사랑하다가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낯을 썩썩 갈아 갖고 예. 여기다가 에이, 짊어지고 적었노. 큰애기. 예. 근데 그 큰애기도 시상이나 사랑을 못 이루고 가버렸네. 그렇지. 사랑을 못 이루고 갔어. 근계로 내 짝사랑하는 이 총각의 심정은 그렇게 짝사랑하다 죽은 처녀가 알아주지 누가 알아주겠어. 그러니까는 그 무덤을 손질을 해주는 거지. 서로 그러니까 사랑을 못 이룬 사람들끼리 위로하는 거야. 망자지만 깎아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만나러 가는 거지. 죽었지만 그 무덤을 이렇게 해주는 거는 보살펴주는 거. 그렇죠. 너무 슬프지 않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장상해. 그러니까 예쁜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 그렇지. 슬픈데 우리가 또 우중충한 날에는 또 이런 것 하나 불러줘야 되거든. 그렇지. 가을에 떠나간 그러니까 언젠가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어떤 사람이 그님이 있을 수가 있잖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그리운 님이 있을 수가 있어. 꼭 그 님이 저기 이성이기만 한 건 아니지. 근데 이제 그런 님을 보고 풀 때 이렇게 싹 하면은 그렇게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부르면 참 괜찮아. 위로가 돼. 그지만 어디서 내가 꼭 술자리에서나 음식자리에서나는 부를 수가 있는데 무대에서 이놈 불러버리면 엄마 왜 이렇게 슬프게 저런데 야 그래야. 무대용은 아니야 이것은. 술자리용이야. 그리고 밥자리용이고 아시죠?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한 번만 넣어줄게요. 조금 음을 올려서 해줄게요. 낮이나 밤이나 낯을 썩썩 갈아서 짊어지고 저건 너 큰애기 무덤으로 벌초 걸어갈 거나 해. 나는 그대를 생각 거기를 하루도 열백번이나 생각하는 그대는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그렇게 해갖고 이제 들어. 또 다른 때에 또 다른 것 가르쳐 줄라니까. 사부 남녀창으로 한번 하네. 이거 남녀창으로? 어떤 것을 저기 뭐야 낮이나 밤이나 아니면 나는 그대를 남녀창으로 그려. 그러면은 우리 남 세 분 오로지 세 남자 회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여자 회원님이 하시면 돼. 시작. 나는 시작.
나는 그쪽 좀 내려 시작 나는 시작 시작 나는 그대를 생각 거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하는디 그대 여성위원님들 나는 그대를 우리는 하기 좋게 내려와 보네 시작 나는 그대를 생각 거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하는디 그대 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랑 이제 해갖고 오시오. 여성 회원분들이 있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잖아. 숫자적으로 많고 숫자적으로 적고. 어울림도 좋고. 응? 어울림이 어울림. 아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로. 이 노래 여자들이 불러야 돼. 네. 예, 예, 또. 예, 예. 좀 남자는 좀 안. 남자가 먼저 쪼잔하지. 쪼잔해져 버려. 그런 식으로 치면 여기에. 저기 봐요. 남성 회원님들이 부를 것이 별로 없다. 불러만 다 쪼잔해져 버리니 어떡해. 꽃과 같이 고원님은 열매 같아. 그 여자 누구. 여자가 고원님이잖아요. 뭐 여자가 남자한테도 고원님이라고. 꽃과 같이 고원님은 열매 같이 매도도 가지 같지만 너무 뿌리거리. 꽁꽁꽁꽁 했어. 처음 가사가 이렇게도 이쁘지요? 여보 이것이 보실까? 너무 웃겨 죽겠어. 이거 그걸 어디서 났어요? 이거? 이거? 너무 이뻐요 선생님. 총무님이 만들어다 내가 주신 거야. 그런데 이게 이쁘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모든 여성 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하나씩 가기로 했어. 목이 기시니까. 아따 자기도 못 길어. 그러게 갖고 요것을 뭐다 하나씩 거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방울을 좋게 작은 것으로 다 달아준다는만 요것을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방울로 구분을 한대요. 우리 원들은 방울이 작고 나는 꽤 좋게 큰 거. 빵방울이네. 근데 이쁘지 않소? 멋있네. 괜찮지? 예쁘다. 고마워요. 진짜 너무 예뻐. 내가 생각. 모자하고도 지금 어울리세요. 얘 근깨로 내가 봐도 딱 어울리네. 루즈색하고도 어울리고. 너요? 아이고 쓰레기. 그것을 또 그렇게. 무슨 그렇게 요즘 그래? 막 김장 치르고 그래가지고는 집안일 바쁘시고 그런 회원들 여러분. 아 그럼 우리 나온 회원들끼리 재미나게 하면 돼야. 쌤나게 하죠. 뭐 쌤나게 그렇게 또 약 올리면서 하면 안 되고. 원래 그래야요. 흥부가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당가 하나 한 다음에 흥부가 합시다. 당가 뭐 부르고 잡서 도현님이 저번에 진서님하고 두 분이 결석했으니까 그 골라보시오. 골라봐. 해드릴게. 진서님 뭐하고 잡아? 잘 모르겠으면 안 된디. 도현님이 골라. 응? 당가. 저는 그냥 1페이지 하죠 뭐. 1페이지가? 문안가? 그래요. 문안가가 문안해. 문안가가. 그러기 전에 결석쟁이들한테 우리가 불러주는 노래에 반갑내를 해왔어. 두 번이 할 수 있어. 결석쟁이들이 오면 꼭 그 노래 불러준 께로. 개구리 타령 중에. 한번 빠졌네. 한번 빠져도 결석이야 그건. 불러봅시다. 시작.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그러니까 명곡은 명곡이요. 결석 저기 뭐야 했을 때 불러주는 게 명곡이요 사실은. 우리 풍류당만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러더라. 다른 데서는 이런 어간 이면도 몰라. 몰라. 그럼 제가 결석하면 적성가를 불러주십시오. 아니? 지금 결석하면 적성가 불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결석했다 오면 적성.